자, 그러면은 아, 신경 안정제. 나 그거 안정제. 다들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1월 20일 날 발표된 EP 앨범 프리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면이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도장 두 장 채우는 승리한 겨 여기 있습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저는 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년차 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벽 키운 별입니다. 감지덕지합니다. 네. 언제 이런 기회를 또 드려볼까 싶은데 지금 손이 너무 떨리고 차갑고 아들바들 떨리고 손 잡아줘. 약간 그 수능을 치기 전보다도 이 떨리는 기분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EP 미리 듣기에 홀려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약간 후회되는 느낌도 있고. 어떤 점이 후회되세요? 저 유튜브 안 보거든요. 이런 거 처음 해봐요. 보고 싶어요. 유동님 거기 계실 건가요? 우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빨리 듣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대되고 빨리 듣고 싶어요.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온 것 같아. 잘 울어요. 아니 이 피리가 진기계 아이리쉬 피리. 일단 첫 곡부터 끝난 것 같아요. 게임 끝. 네, 게임 끝. 아니 근데 목소리가 다른 노래들에 비해 더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가사지를 주셨잖아요. 여기서 슬슬 따라가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얼굴 말해도 되나? 얼굴을 파묻고 해서 막 잘려있는 걸 보고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뭔가 뒤집는다 하는데 진짜 뒤집혀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이리시 그 피리가 딱 넘어지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나한테 뭔가 희망 같은 게 막 펼쳐지는 느낌도 좀 받고 맞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아노가 딱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부터 점점 더 좋아졌어요. 저 질문했습니다. 혹시 전유동 채비를 의식하면서 만드신 가사인지. 목소리에 뭔가 밝은 힘이 들어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가사는 막 외롭고 막 하는데 진짜 밝음이 좀 느껴져요. 그게 좀 좋았어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데 뭔가 돌아가지 못해서 좌절되기보다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뭔가 앞에가 있는 좀 약간 희망찬 느낌. 저 예전에 무당벌레나 이제 1집 처음 들으면서 밝은 얘기를 하는 슬픈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려주신 곡은 슬픈 얘기를 하는데 엄청 슬픈 가사가 사용이 됐는데
밝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동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좀 너무 좋다. 그런 게. 듣는 순간, 그러니까 점점 아무 리액션도 할 수 없어. 이 순간을 망칠 수가 없어. 정말 진심으로 오늘 오길 잘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슬퍼요, 근데. 여생활 최고의 복지. 원래 있던, 그러니까 나방에서도 뭐 자주 들려주시고 공연에서도 들었던 곡인데 그 저는 처음에 그 도입부부터 곡 분위기를 잘 이끌어낸 것 같고 거기다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울 수 있게랑 다치지 않게 그 부분이 끝나고 완전 저음으로 떨어지는 베이스 툭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베이스인지 건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쿵 한번 떨어지는 게 그때 진짜 심장 돌것 같은 게 맞아요. 중간중간 이렇게 진짜로 심장을 좀 치는 되게 무겁게 깔리는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데 배경에 약간 컨츄리터 같은 게 띵동 띵동 하는 게 엄청 귀엽게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이 맹꽁이를 담당하는 그래서 좀 귀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음악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신 바로 처음에 우정이 그 맑은 목소리가 막 여러 개 확 퍼지면서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데 그러고 나서 막 가슴을 막 울리다가 베이스 소리가 확 떨어뜨려가지고 완전히 작아지고 앨범을 실물로 만날 수 있는지가 어떻게 있었을지 실물로 주지 않는다면 유동님 멱살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반복되잖아요. 이 음악만 하는 여기에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면서 뭔가 해소가 되는 갈등과 뭔가 그런 안 좋았던
저는 진짜 이 가사를 처음 관찰자로서 책에서 보고 되게 내밀한 얘기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재미공작소에서 처음 들려주셨잖아요. 공연에서 이게 세상에 나오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유동님의 곡 상자가 있으면 좀 깊은 곳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느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이런 기억들에 대해서 좀 느끼는 마음이 좀 더 가벼워져서 더 내놓을 수 있게 되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유동님이 옛날에 낚시터가 하는 얘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다른 놀이공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음식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무언가가 다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 내가 옛날에 아빠랑 그랬지 엄마랑 그랬지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제 조금 커서 그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좋아지는 그 느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다 그냥 유동님 얘기가 아니라 다 내 얘기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유동님 내가 키웠으면 정말 귀여워하면서 키웠을까. 낚시 얘기 나올 때마다 자꾸 그 전유동 반유동 낚시터 그다음 아찜이 막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게 이렇게 이걸로 구글 검색은 우리가 점령했어. 그 관찰자로서의 숲에 가사가 있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사에다가 어떤 멜로디를 붙여서 어떻게 노래를 하려고 이런 가사를 썼지? 맞아 맞아. 라는 생각이 안 됐어. 계속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원이랑 네모 이런 도형 하나들이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거는 입자들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 가루 입자들 이런 휘몰아치는. 것들이 휘몰아치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둥글레 굴러가는 냄새는 나에서 피아노 소리가 경쾌하면서도 되게 반짝반짝 굴러간다고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유동님이 공연하실 때 울림을 많이 받는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그 앨범을 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랄까 그냥 앨범은 앨범대로의 맛이 있고 공연은 공연대로의 맛이 있는 건데 공연의 울림이 좀 더 조금 더 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라이브로 겪는 그 감동이나 그 울림을 정말 고스란히 반짝이는 느낌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생각이 치게 좋았어요. 맞아요. 아까 제가 너무 좁아서 때렸는데 옆사람 갑자기 왜 때리냐고 미안해요. 아니요. 제가 이 둥글레를 처음 공연 가서 들었을 때 겁먹은 거니 이 부분에서 인생급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존 음원에는 어떤 그 탁 터지는 느낌이 엄청 잘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느낌이 엄청 잘 담겼어요. 그래서 공연의 그 감동이 진짜 잘담겼어요. 퉁퉁 튀다가 마지막 부분으로 갈 때 좀 깔리는 바퀴 소리가 점점 안정이 되면서 각이 없어진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진국이시네요. 유동님 음악 처음 접하고 더 비틀 제외하고 이 둥글나나가 저의 약간 첫 최애곡의 느낌이었는데 그 곡이 더 멋지게 또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알바를 하잖아요. 키즈카페에 정말 나쁜 보호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제발 둥글게 굴러가자 그래서 하는데 이거를 들으니까 좀 더 가볍게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약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불러갈 때 옆에서 같이 불러다가 주고 계실 것 같아요. 원곡은 좀 혼자 열심히 불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약간 강강술래 같이 공연에서 밴드 셋을 해주실 때 그 세션들 소리가 라이브로 들었을 때랑 진짜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맞아요. 예전 버전은 유동님 진짜 혼자 불러가요. 지금은 약간 옆에 다진님도 같이 불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션팀 형님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 주신 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걸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총평 탐난다 EP 내놔라 뭔가 엄청 자연스러움이 묻어있는 내곡이었던 것 같아요. 유동님이 고스란히 되게 잘 스며들어 있는 그런 느낌의 내곡. 유동님 알게 되고 마주하게 되었던 그 앨범들 중에 가장 저는 부드럽게 다가온 느낌의 내곡이고 근데 이런 감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동님이 담겨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을 내가 이 가수를 좋아하면서 지냈구나 이런 노래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노래에 그 사람이 담겼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 자연스럽다고 하셔서 진짜 예전에 이제 유동님 곡을 편사님 프로듀싱 한 번 몇 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엄청 깊은 가사에 신박한 편곡? 그래서 그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되게 맛깔나고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EP 편곡은 좀 더 유동님답다고 그런 느낌에서 좋았어요. 자연스럽다는 말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다 계속 똑같은 충평을 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인스타 처음에 녹음하신 곡들이나 그런 곡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화가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처음에 낸 곡들은 되게 조용하고 약간 힘없는 곡도 있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유동님하고 편사님하고 이렇게 되게 색깔이 다른 것 같으면서 되게 잘 어울리고 맛있게 되게 확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맛있다. 진짜 아까 처음부터 막 유동님이 혼자 이렇게 하셨을 때 어떤 음악이 나올 거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유동님을 굉장히 많이 담은 소리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슬프거나 뭐 이렇게 뭐 아프거나 하는 그런 가사들도 예전보다 안 아픈 느낌이에요. 아니 너무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 감정이나 저의 일들을 말할 때 유동님의 노래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저를 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이제 유동님이 노래를 그러면서 되게 저의 마음을 많이 설명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고마웠다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 근데 발매되기 전까지 못 듣는 거죠? 아 너무 슬퍼. 저는 원래 노래 들으면서 가사 잘 안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유동님 덕분에 가사를 좀 열심히 이렇게 요모조모 뜯어도 보고 제가 스스로 좀 생각도 해보고 하는 습관 같은 게 생겨서 제일 좋아요. 저희도 유동님의 앨범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보잖아요. 그냥 저는 이번 EP를 듣고 약간 생각이 난 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관찰자로서의 숲은 풍경화 같았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정규 앨범은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인물에 맞춰서 그러니까 유동님의 나의 얘기도 많이 하고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이제 줌인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번 EP는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섞여진 책 같았어요. 스토리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제 멈춰있는 그림이 아니라 여러 장면 전환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끝나지가 않아. 끝나지 않아. 지금까지 왔던 변화들처럼 앞으로 유정님이 너무.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기대가 돼요. 모두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11월 6일 날 봐요. 봐요. 와. 끝 내겠습니다. 신난다고? 이제 못 들어.